여자가 남자가 싫어질 때 나타나는 징조 뭐가 있어요? 다 싫어요. 뭐가 싫어? 숨 쉬는 것부터 발자국 소리에서부터 다 싫은 거지. 뭐 징조가 있어 그게? 사람 싫은데.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. 그냥 지 혼자 놀러 다니는 것도 짜증나고 밥 처먹는 것도 짜증나고 뭐 여행 혼자 가는 것도 짜증나고 돈 갖고 따질 때도 짜증나고 남자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막 콩나물값까지 따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그럼 보편적으로 이제 손님들이 많이 여자분들이 올 거 아니에요. 그 여자분들이 내 남편이 막 싫어진다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거의 싫어하던데. 어떤 이유예요 그게? 그냥 무조건 싫다던데. 무조건 싫어. 볼 거 다 봤다? 그런 것도 있잖아. 어? 여자들이 나이 먹으면은 곰탕 한 솥 끓여놓고 놀러 갔다가 곰국 끝날 때까지 그거 다 퍼먹을 때까지 집에 안 오고 그 남녀가 나이가 먹으면 호르몬이 뒤바뀌어서 네. 남자가 여자같이 되고 여자는 또 남자같이 되고 여자는 살림하다가 나다니고 싶잖아요. 남자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마누라랑 함께 하고 싶고 지 젊었을 때는 혼자 쳐다니다가 아 그런 거? 그렇지.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? 뭘 어떻게 곰탕 끓여놓고 이제 복수하는 거지. 대부분 그렇던데. 복수하는 거다? 그 남자분들이 잘해야 된다? 그지. 아니 젊었을 때 여자들이 그 원할 때 같이 다니고 싶을 때 해줘야 되는데 지들끼리 다 다니다가 남자 혼자 막 다니다가 나중에 늙으니까 밥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봐. 얼마나 짜증나겠어.